대한민국의 우파는 세계사적으로 드문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그것이죠.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 우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파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 패배는 완전히 그 전면적이고 철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5% 이상은 좌파의 손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언론과 학계, 문화계, 연예계,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거의 다 좌파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경제계는 뭐 적폐의 핵심으로 몰려가지고 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파가 약간이나마 지금 숨을 쉬는 것이 의회 권력인데 내년 총선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실은 탄핵의 결과입니다. 즉 정치적인 패배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파는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파는 경제 등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정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좌파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정치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파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건 행정의 일환일 수는 있어도 정치는 아닙니다. 정치는 대중 속에서 정치적 어젠다로 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파 정치가 그래본 적이 있습니까? 상명하복, 군대식 행정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파견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전직 공무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보수 정당과 좌파 정당의 분위기 차이를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파 정치인들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많고 좌파 정치인들은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우파 정치인들은 공무원들이 그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는답니다. 그저 자신의 요구만 계속 그냥 권위적으로 내세우고 들어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뭐 100%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파 정치인 전반의 이미지인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정치의 부재. 상명하복식 행정의 관점에서 더 좀 극단적으로 가려면 군대식 질서로 정치를 바라본 데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파 정치의 이런 행태는 대중적 지지의 상실 그리고 이미지 추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정치 리더십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현대 정치의 리더십은 결코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적 어젠다와 컨텐츠로, 즉 메시지로 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만들어집니다. 정치 리더십의 본질에 정치 컨텐츠와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십을 다른 말로 정치 컨텐츠의 인격화라고 할 수가 있고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 정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정치 컨텐츠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 컨텐츠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 리더십을 만드는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대신 유통이 되고 정치 리더십을 만드는가? 바로 정치 이권입니다. 정상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정치 컨텐츠가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만들어 왔는가? 바로 외부 수혈입니다. 외부 수혈. 정당 안에서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정당 밖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리더로 그냥 영입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표적이죠. 국회의원 중에서 변호사와 교수 출신이 많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수혈된 분들이 정상적인 정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정치 컨텐츠와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서 리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보수 정당,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 이슈입니다. 정치, 왜 그런가? 정치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형성된 리더십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는 도그마와 선입견, 포퓰리즘 선동만이 대중을 움직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는 좌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 우파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진정한 제대로 된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리더십을 만들려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정치 이권이 아닌 정치 콘텐츠가 유통되어야 합니다. 정치 콘텐츠가 그럼 유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 콘텐츠가 정당의 의사결정, 즉 공천과 지도부 선정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원들에게 공천과 지도부 선정에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이들에게 메시지, 즉 콘텐츠가, 정치 콘텐츠가 제시되고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콘텐츠의 유통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개조의 어젠다가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실천하고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정당 정치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 정당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대전제가 바로 당원입니다. 당원. 당원이 있어야 그들을 상대로 콘텐츠도 유통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좌파 정당도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는 당원이 없습니다. 정당의 당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동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당을 움직이는 규칙에 동의해야 됩니다. 이념적 정체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당을 움직이는 규칙은 당비 납부 그리고 단일 당적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념적 정체성과 당비 납부, 단일 당적 유지의 문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정말 우스운 것입니다. 바로 당비 납부 문제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당비를 내는 것으로 이념적 충성도 그리고 단일 당적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에는 이런 검증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당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유통할 수도 없고 토론도 불가능하고 당연히 리더십 창출한 것도 항상 구두선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당원에는 왜 당원들은 당비를 내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비 만 원, 월 만 원인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어마어마한 지금 뭐 목표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 원, 요즘 점심 한 끼 값입니다. 웬만한 그 커피숍에 가도 이 정도 비슷한 돈을 받습니다. 웬만한 단체, 사회단체도 월 만 원은 기본입니다, 회비가.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월 1천 원 당비가 기본이고, 그나마도 내는 사람 아주 극소수입니다. 당원 중에서는 이 아는 정치인이 입당원서 내밀어서 제발 좀 입당원서 좀 써달라. 입당해달라는 이야기 아니라 입당원서 써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적선하는 셈 치고 서류 작성해서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당적, 삼중당적까지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원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들이 그러면 당비를 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돈 때문이 아니라 금액이 많아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핵심 이유는 자신들의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면 자신이 당의 주인이라면 자신의 돈을 내서 당을 운영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고용된 일꾼이라면 반대로 돈을 받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원이라면 당연히 당비 내야 된다. 이 말에 당원들이 거의 도덕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남의 일을 해줘야 하나? 이런 반문에 문제의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의 머슴인 상태,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당원 그 정당 정치인들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거 모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아, 근데 알면서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하지 않고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편법으로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했잖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도 옛날 방식 그대로 정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당원의 발견, 이것이 정당 정치 정상화의 출발입니다. 이 문제는 우파 정치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좌파 헤게모니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의 키워드 또는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다. 제가 이제 우파를 중심으로 비판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는 우파에 비해서 대중 접촉면이 넓었어요. 대중들 속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선순환적인 정치 리더십 창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결코 아닙니다. 우파의 정당 정치는 군대식 상명하복이었지만 좌파의 정당 정치는 시민단체, 운동단체, 운동권들의 음모가들이 제도권 정당에 파견되어서 일종의 분파, 프랙션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도권 정당 안에 일종의 프락치를 심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숙주에 침투해가지고 숙주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연가시 같은 기생충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절차상의 왜곡을 낳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절차가 바뀌고 모바일 투표 비중을 늘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에 투표권을 주는 것도 이런 절차적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모두 진짜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파는 앞으로 좌파보다 더 탁월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은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좌파는 본질적으로 정당 정치에 적대적입니다. 왜 그런가? 인민민주주의를 이 사람들의 이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민민주의 본질은 광장 정치입니다. 광장 정치는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 정치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파에게 승산이 있고 우파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파 관점에서 제가 문제에 접근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명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가는 나아갈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침몰합니다. 한국이 현재 지금 겪는 모든 진통과 고민의 핵심에는 정치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로잡을 영웅,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초인을 기다립니다. 그 초인은 하지만 제대로 자격을 갖춘 당원, 그리고 그 당원들 안에서 열린 토론을 하고 콘텐츠와 어젠다, 메시지로 승부를 보는,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당의 이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만 그런 초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물갈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의 역할을 키워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국회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의원 교체율이 48%에 이른다고 합니다. 절반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바뀌는 국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항상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울부짖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몇몇 실력자들이 그냥 쏙쏙쏙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래해가지고 결정하는 공천,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청년들은 청년이 아닙니다. 젊은 피 그러는데 옛날 왕조시대 늙은 권력자들이 청춘을 되찾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의 피를 뽑아다가 몸에다 수혈했던 그런 아주 엽기적인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인물보다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면 현실론을 들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현실론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결국 결론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현재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가서 뭐 그래도 된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근데 우파가 먼저 바뀌어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이 현실론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실천 자체가 현실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바뀌는데 안 바뀌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 한국 정당 정치를 바로잡아서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아까 앞에 김성원 교수님 백투더 베이직 이야기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이 혁신의 출발, 대변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